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이래 상황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내가 초박형 콘돔 두 개를 팔았는데 30분 있다가 애 엄마 같은 분이 와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다짜고짜 질렀다며 사모님 진정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 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에도 콘돔은 없지만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여학생 어머니에게도 언급했다고 말했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고지했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경찰과 싸웠다고 올렸습니다. 콘돔을 통한 성교육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일선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한 콘돔 자판기 설치를 논의했지만 학부모를 비롯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콘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성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열린 성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등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하며 피임약과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만큼 정부 사회적 지원도 탄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교육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형식적이며 교육 내용이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나 모든 성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거의 모든 중등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며 정확한 피임법 교육도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성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입, 8에서 9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30에서 40시간을 할애해 교육하며 콘돔도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학 시간을 통해 기초 지식을 익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받습니다. 한국도 2008년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학부모의 반대와 시민단체 등의 벽이 부딪혀 아직도 청소년 콘돔 구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